안드로겐형 탈모는 전체 탈모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원형 탈모는 제외했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의 발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겐형 탈모의 주범은 DHT 호르몬입니다. DHT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와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DHT는 모낭을 수축시키고 모발의 성장기를 짧게 하여 모발을 점점 가늘고 짧게 만듭니다. 두피에서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전환된 DHT는 모유두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핵의 DNA에 세포 파괴 신호가 전달되어 세포 배사 인자인 BMP, DKK1, TGF-β1 등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세포 괴사 인자들은 주변 모낭세포와 모근세포를 공격하여 모발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앞머리와 정수리의 모발은 DHT의 영향을 받지만 옆머리와 뒷머리의 모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옆머리와 뒷머리의 모발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DHT가 두피에 비록 증가할지라도 모유두에 안드로겐 수용체가 없다면 DHT가 부착되지 못해 세포 괴사 인자가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착안하여 만들어진 탈모 치료 방법이 뒷머리의 모발을 앞머리와 정수리의 탈모부에 심는 것이 모발 이식입니다. 이식한 뒷머리 모발은 안드로겐 수용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식해도 DHT의 영향이 적어 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HT 호르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DHT는 두피에서는 탈모를 일으키지만 눈썹 아래 부위의 털은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두피에서와 달리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DHT가 모유두에 부착되면 오히려 모발 성장 촉진 인자인 IGF가 분비되어 털을 성장시키게 합니다. 대머리 남성들이 두피와 달리 수염, 가슴, 팔, 다리 등에 털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에 따라 털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은 인체의 신비라 할수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안드로겐형 탈모의 원인은 바로 DHT로 동일하지만 탈모가 진행되는 형태는 사뭇 다릅니다. 남자는 보통 앞머리와 M자 형태로 진행되거나 정수리에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그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앞머리는 유지되면서 정수리 중앙의 가르마 부위 모발이 서서히 얇아지면서 탈모가 진행되어 O자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여성의 앞머리에는 아로마테자라는 효소가 있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앞머리가 밀리는 소위 대머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